왜냐면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야나두라고 하면은 영어를 맞아요. 잘하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정답이 숨어져 있다. 되게 과학적으로 부시네. 연계 국어. Hi guys. I'm Suzy. I'm Phil. 윤지, 다현입니다. 민경, 서나입니다.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장재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예체능이라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붙어서 수능을 그냥 도시락 까먹으러 갔던 기억은 있어요. 저는 수능을 아예 본 적이 없고 심지어 학교도 아예 한국에서 나온 적이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Me too. And today we're going to take 수능. Ignorance. 이거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냥 읽기가 싫은데 지문이? 모르겠다. 대박. 어법상이 무슨 말이지? 어법상? 법? 러? 1, 2, 3, 4, 5 이렇게 적어놓고 아니 지금 자꾸 Close your eyes and pick. 되게 과학적으로 부시네. 제약. 네, 제약상이 맞네요 이거. Oh gosh. Please don't come. 미대네. 아, 너무 어렵네요. 망했네요. 한국말로도 뭔지 모르고 영어로도 뭔지 모르고 연계 국어인 걸로. A lot of words they're not used every day, so it's pretty tough. It is hard. It's hard. Yeah, it looks hard. Anyway. 제가 영어를 너무 쉽게 생각을 했네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냥 예체능 하길 잘했다. 아, 한국에서 수능 안 보길 잘했다, 그죠? So I wanted to pull my hair out. 아 영어는 저랑 되게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은 흔들리거든요. 근데 기초만 탄탄하면은 어떤 문제도 꼬아도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수능이 본 지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유효한 걸 보면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 보신 분들 존경합니다. 저도 진짜 존경합니다. 고3분들 리스펙.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야나두에서 만나요. Bye. Bye. You can do it. 야나도 직원이라는 게 이게 너무 부끄럽고요. 저희 잘리나요? This is crazy.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제 즐기세요. 즐기세요. 하루 받고.